안녕하세요, 푸른입니다. 푸른의 울트라 스트리트 파이터 4 푸른의 랩스파 41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왔습니다. 네, 드디어 영상 녹화가 40회를 넘어서 41회를 돌입하고 있는데, 야, 이 정도로 영상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다 애정을 갖고 지켜봐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자, 자축하고요. 자, 오늘도 저 푸른과 함께 랩스파 실황 영상 재밌게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를 만나기 전에 잠시 기다렸다가 가실게요. 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이블리고요. 덤바이님이십니다. 네, 한국 유저분이시고요. 예, 콤보가 되게 깔끔하게 들어가는 거의 콤보 머신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인데요. 일단 제 이 싸움은 제가 굉장히 지금 불리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나 진배 없습니다. 왜냐, 예전에 한번 저 대전을 했던 경험에서는 제가 덤바이님을 많이 이겼던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거의 7대3 정도로 제가 쳤어요. 우와, 큰일 났다. 잠깐만, 이분 왜 이러시나? 왜 콤보를 삑사리 되시나? 아, 이게 아니다. 타이밍을 잘못 쪘죠? 아, 지금 말이 되게 없으신데요? 아, 이거 그리고 아, 오케이, 승용권. 예, 일단 지속적인 이제 앞점프 접근으로 아, 일단 어느정도 패턴이 읽혔습니다. 그래서 승용권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2라운드 때 제가 지금 무서운 것은 게이지가 차있다는 거예요. 저 EW에 게이지가 차있으면은 뭔 콤보가 나올 튀어나올지 몰라요. 사실은 거기다가 저 중거리 견제 저도 지금 어떻게든 지금 공세를 펼쳐가려고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와! 와, 살았다. 솔겐 성공. 와, 자풀 되게 잘하시죠? 깔끔하게. 잠깐만, 이게! 우와, 살았다! 아, 저거는 방금 저도 진짜 예측 못했거든요. 아수라 성공으로 피했으면은 그냥 수동살이 한번 나오던가. 수동살이 나왔으면 제가 죽었어요 그냥. 승용권 얍짜. 큰일났네, 큰일났네. 와, 리치가 딸려서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아, 승용권 이거 궤도가 안 좋다. 아이고, 이거 착지가 안 좋았고. 야, 저 3프레임 짜리 큰일 났네. 와, 잠깐만, 이게 아니지. 됐다. 우와! 예스! 아, 진짜 아슬아슬하게 이겼네. 아, 덤바이님 혹시라도 이 영상 보게 되신다면은 일단 향이 한번 먼저 드리고. 아, 일단 영상에서는 이겼습니다만은 평소에 싸우면은 덤바이님이 저보다 잘해요. 자, 다음 경기 매치 작성 기다리기는 거는 좀 길죠? 친구 요청받음. 네, 좀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입니다. 제가 스테이지를 굉장히 잘못 골랐는데 이건 제가 좋아하는 스테이지는 아니에요. 두 번째도 사쿠라입니다. 그리고 아이디를 보시면은 첫 번째 싸웠던 덤바이님과 다시 재회를 하게 됐습니다. 아, 이건 스테이지는 그냥 개인적으로 디자인 때문에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테이지인데. 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쿠라의 파동권은 앞점프로 뛰어넘는 게 아니다. 우와,
소행권 잡고 좀 백대션이다 이거. 와, 자 이제 마지막 기회다. 오. 아, 귀태로 죄송합니다. 딴 말 말리면 저는 저렇게 아스라이 점으로 갔네요. 아하. 아, 굉장히 체력을 많이 깎아놨었는데 안 좋습니다. 두 콤보다 스턴이 보입니다. 아, 지금 앞점프 충풍감은 안 쓸 것 같고. 저건 뛰어넘으면 소행권이고 100% 소행권이죠. 어, 큰일 났다. 아, 이거는 거의 기사 회생의 예, 이거는 뭐 기회가 없었네요. 일단 2라운드 그냥 시원하게 먼저 밀고 세 번째 경기를 빨리 준비하는 게 제 멘탈 건강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저는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제가 이 웃음을 짓는 이유는 예, 다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세 번째 캐릭터는 류하고 싸우는데요. 자, 덤바이님이십니다. 어, 오늘은 덤바이님이 스페셜 찍고 가겠네. 자, 일단 멸숭룡 고르셨고요. 멸숭룡이 콤보로 들어가는 게 좀 다시 패치로 와서 바뀌긴 했는데, 아, 맞다. 내가 앞점프 그냥 뛰는 거 되게 실수했는데. 일단 지상 견제를 좀 최대한 좀 많이 해보려 와야겠습니다. 단이 사실은 점프인을 해야 되는 게 좋긴 한데요. 이게 공중 단공각으로 점프 그 타이밍을 흐려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좋긴 한데,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바 있죠. 점프 없이 그 남자 선 법 류로 보여. 아, 잠깐만, 블러스팅. 자, 이제 장풍을 많이 쓰시니까 원거리에서 제가 한번 낚시를 한번 걸어보죠. 아, 장풍 좀 써줘. 어, 장풍 안 쓰시면 이게 곤란한데요. 어, 왜, 잠깐만, 왜 카드 안 드시대? 카드가 안 되시나? 아, 잠깐만요, 이게, 이제. 와, 일단 1라운드 되게 아슬아슬하게 이겼는데, 어, 잠깐만, 근데 왜 카드가 계속해서 뚫리는지 좀 의문이긴 하네요. 원래 맞아야 될 상황이 아닌데 계속해서 맞는 게 좀 보였어요. 자, 아도권입니다. 여러분, 아도권이기 때문에 저기 장풍이 끝나고도 진공 파도권을 가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장풍이 그렇게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 잠깐, 이건 아니다. 자, 일단 아, 나중에 좀 아킬거리겠다. 자, 아킬거리겠습니다. 일단 울콤이 차진 않을 거니까 되게 여기에 대해서는 안심을 하고 계실 거예요. 파도권, 아도권. 아이코야! 그 잡히고 황력골 써야 되는데. 아, 게이지가 좀 있었어요. 잡아주고. 황력골! 자, 오늘은 네 번째 경기도 또 들어오시겠지. 아마 마지막까지 한번 방점을 찍어봅시다, 우리. 아. 어, 큰일 났네. 난 내 경기하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계속해서 저 찾으실 것 같은 느낌이 막 든단 말이죠. 조금 있으면 카톡이 올 줄 몰라요. 자, 네 번째 경기 마지막은 아돈입니다. 네, 덤바이님이 아니시고 네, 다른 분이 먼저 들어오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매치업 중에 하나죠. 단데 아돈 대 단. 왜냐, 아돈의 승리를 어느 정도 완전히는 아니지만 아무튼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아돈의 제규어 킥을 어떻게 뚫어내는지 그게 이번 경기의 핵심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황룡권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괜찮죠? 아 이건 안 좋다. 자 이게 모릅니다. 지금 이 아돈이 단하고 싸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죽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좀 정신 차렸겠죠 아마. 섣불리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이게 지금 장풍 쓰고 제격 지금 대충해서 맞죠? 저 타이밍을 잡고 있을 텐데. 일단 저 아 안 되거든요. 내가 아돈하고 싸운 게 하루 이틀 아니다 아닙니다요. 어이구 제격 써요? 아 그렇죠. 알뜰한 제격. 아 이거 이해 놔주다 백대시 벽 찍어라. 한번 벽만 찍어라. 아 아 아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아 잠깐만. 아 오케이 잘하면 한 번에 노림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노림수. 자 일단 낙하율 준비하고요. 43초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제 입속은 바짝바짝 말라가고 제가 원거리에서 포지션을 잡는 이유는 다름 아닌 오케이 됐다. 거의 구속 나왔다. 온다 온다 온다. 아 이 긴장되는 한방 싸움. 세 번, 두 번. 그렇지! 그렇죠! 이거죠 여러분! 이게 한방입니다. 아돈과 싸울 때는 이게 좋아요. 이렇게 싸우면은 아돈 이깁니다. 아돈 방심하다가 벽 찍었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예, 아까의 박수는 잊어주시고 이렇게 싸우면은 아돈하고 편하게 대전을 할 수 있습니다. 후련이었고요. 기분 좋게 영상 마무리 지을 수 있겠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방송 끝!